계속해서 불꽃이 튀는 바둑입니다. 제10기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네, 지금 들여다보고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을 빠져 사는 장면 있죠. 예. 그러니까 흑이 백이 지금 여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를 이으면 나와서 끊으려는 의도예요. 이쪽을 이어서도 역시 나와서 끊으려는 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을 지킬 수 있을 걸 택했습니다. 지금 중앙은 괜찮다는 거 이거를 나와가지고 끊겠다고 하는 것은 단수를 치고요. 나올 때 나옵니다. 단수를 치면 이어두고요. 이걸 살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이 잡힌다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모양은 당장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바둑이 쉬운 곳이 없네요. 예. 이제 두 기사 모두 아주 치열한 전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가서 끊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막으면 끝이란 얘기인데 단수치만 빠지고 이을 때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때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막는 것이 일단은 쉬워는 보이는데요. 네, 이 모양을 두려는 것인지 네, 좀 보겠습니다. 네. 네. 방금 그대로라면 석점을 살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요. 지금 제가 이수를 이렇게 잠깐 하다가 지금 너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안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보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올 때 이걸 끊고 나올 때 이걸 두고 지금 서방소구단이 지금 이걸 마지막.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셋. 놓고 나서 넷. 여기를 다섯, 밀고 여섯, 이걸 올 때 여기를 일곱,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봐야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후퇴를 했습니다. 전체가 다 잡힐 수가 네,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소단이. 네. 자, 송혜령 초단도 안전하게 살아 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이 단수 치고 나올 때 여기를 이어가지고 네. 이쪽하고 뭐 싸발르는 걸로는 충분히 흙도 하는데 역을 나와서 끊었을 때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슬기가 지금 두 기사가 모두 마지막 한 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슬기 정확하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이 정도 싸우고 정리가 됐으면 좀 한쪽은 편한 쪽이 나와야 할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넓게 남은 쪽이라고 한다면 우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을 소리하게 되면은 흙이 백이 젖히고 나올 때 이걸 늘고요. 이걸 막을 때 이렇게 나가서 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 네. 꼭 받아야 하는 자리군요. 하나, 예, 그렇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우변으로 갔다가
귀로 돌아와서 갔습니다. 예. 글쎄요, 그 둘 중에 한 곳을 택하기가 어렵기는 하죠. 네. 이렇게 막으면은 네. 지금 이렇게 두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두는 것은 지금 막는 게 아니고 후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를 믿는 것이 기세입니다. 지금은요. 막음은 네. 젖히고 있겠다는 얘기이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만히 느는 것과 막는 것은 어떤 차이인 거죠? 이제 막는 것은 끊기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는 것이고요. 늘어두는 것은 이제는 귀는 살려주는데 중앙을 좀 두텁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흙은 이거 나오는 소리를 자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오는 소리 노려야 됩니다. 지금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셋, 나오게 되면은 넷, 자꾸 이렇게 나와서 여섯, 그걸 노려야 됩니다. 네. 여덟, 아홉. 이런 부분 백두 신경이 쓰입니다. 네. 뭐 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땀 손이 잘 안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을 수밖에 없어요. 땀 손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거 나오는 손 노려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나와가지고 오면은 뭐 이건 좀 크죠. 집으로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섯, 열셋, 열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둘. 약 마흔집 정도의 백집이 났는데 흑집은 열집, 스무집, 서른집, 마흔집. 네, 뭐 서로가 그걸 잡게 되면은 잘 어울린 형태 같이 보입니다. 그럼 결국 미세한 바둑이 되는 건가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빠진 수와 민수는 맛보기의 곳인데 네, 그 교화는 흙이 과연 득이었나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계속해서 그쪽을 괴롭히겠다는 얘기인데 끊어두고 흔들고 지금 이쪽으로 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단수를 치고 셋, 넷, 다섯, 이쪽 잡아도 가지고 일곱, 여덟. 네, 조금 싱거운 듯한 인상인데요. 이건 무조건 늘겠죠. 호구를 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면 이쪽을 막아가는 모습이 되겠는데. 근데 흙이 입구자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요? 입구자로? 네, 상변에 아까 입구자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쪽은 나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좀 많이 다쳤기 때문에. 네. 네. 흙이 조금 바닥을 바쁘게 만든 격은 있는데. 송아령 초단이 바둑이 굉장히 치열한 바둑을 좋아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바둑을 좋아합니다. 평소 성격도 털털하고 활발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바둑에서도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뭐 호구 쳐야겠죠. 여덟, 아홉. 있는 것은 뭐죠? 있는 것보다는 호구 치는 것이 훨씬 탄력이 있는데 지금 저 모양은 여기를 다 집으로 간주하는 것인가요? 이쪽을 집으로 간주할 때는 있는 게 뭐 한두 집이라도 이득이겠죠. 근데 탄력으로 보면 호구 쳐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돌이 이교환하고 이교환이 되어 있는 것이 흙 입장에 탄력은 좋거든요. 이 모양이. 하나. 귀를 안 받았네요. 네, 귀를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하다 이건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아니고 이렇게 뜬 수가 있나요? 이렇게 뜬 수가? 역시 붙이면은 네. 젖히는데 이렇게 두면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건 역시 하나, 이렇게 뜰 수밖에 둘, 없는데 네. 네, 집으로는 이게 더 이득인데 소봉소구단 그래도 귀를 살리고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귀 큰데요. 귀가 지금 한 6집 날짜리가 네. 오히려 흙집이 열, 스물, 스물 한 두 집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저기 안암팍으로 보면은 28집짜리라는 얘긴데 여섯, 중앙의 두터움이 일곱, 그 정도를 여덟, 상회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 봐요. 생각보다 쉽게 우상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소봉수단이 바둑을 낚아나고 있나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네.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단수 치고 놓고 이런 식으로 조여서 충분하다? 집의 모양이 서로 굳혀졌어요. 네. 아니면 이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호구를 쳐놓고 이쪽을 잡으러 갈 때 네. 뭐 너는 살았느냐 하고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막고 나서 이렇게 놓고 나서 뭐 늘어진 팔라도 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쌈짓두고 살아야 되고 이것도 놓고 따야 되고 네. 이것이 별거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다 넣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두어가네요. 그럼 흙도 한 칸을 띄워두는 게 나았을까요? 한 칸 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칸 띄는 것도요. 지금은 미니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한 칸 띄는 것은 찌르고 놓을 때 막게 되면요. 네. 이게 먹어치는 수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두고 이렇게 꽂혀두는 것이. 네, 그렇죠. 네. 꽂혀두는 것이 이 백으로서는 아니,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을 막는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워낙 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 곳곳의 전투가 마지막 하나, 둘. 네, 네 그걸 둘 수밖에 없고 네, 거기까지 늘어두고 다음에 저 귀를 막겠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요, 여기 붙인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쪽에? 있는다면요? 파워시킨 정도 외에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수 치게 되면은, 지금 이쪽을 한 수석 과입수 가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쪽을 오고 올 때 여기를 오고 나올 때 이곳을 찌르고 나오고 이걸 두고 놀 때 이걸 나오고 아, 교환을 다 해두나요? 네. 이렇게 잡게 되면은 네. 단수치고 이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뚝 따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못 살아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위험해 물론, 보이죠. 네, 물론 이렇게도 사는 수는 있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사는 수가 좀 있긴 있어요. 단수 쳐줄 때 일로 쳐서 딸 때는 이쪽을 막아와가지고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양을 지금 백은 하나, 상당히 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셋. 따라서 지금 이쪽 젖힌 것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젖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은 수상전이 이제는 또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요? 단수를 치고 나올 때 굿자 오게 되면은 네, 뭐 이 수상전은 버텨나가겠다.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흙은 지금 젖히고 있는 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수 때문에 중앙 전체가 못 살아있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못 살아있다 하는 것보다 맛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거를 단수 쳐놓으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저 수도 있네요. 지금 이게 되어 있으면요. 하나, 이게 되어 있으면은.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게 되어 있으면 여기 붙인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네. 그럼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걸 빠집니다. 이걸 둬야 되는데 이걸 둡니다. 이걸 둬야 되는데 여기는 한 집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따내게 되면은 4월이 걸리게 돼 있죠. 네. 봉소단이 그냥 중앙 전... 이것도 되나요?
끊습니다. 뽑으치고 단두 치면은 이쪽을 두고 이거를 나오면은 나오고 마지막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단두 치고 까낼 때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이 수상자는 어이구 바깥치기가 됐네요. 어이구 바깥치기가 됐습니다. 12 19개 이건 아주 이 바깥치기는 하나 둘 마지막 크기는 하나, 서로 비슷해 일, 보이기는 한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송혜령 선수도 먼저 단수를 치고 난 이후에 입구자를 둘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먼저 치고 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로 새로운 집의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두 개 이상 뭐 참 재밌게는 됩니다. 네. 네. 지금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큰 맛 없이 끝내기로 접어드는 거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바둑은 미세하지만 지분 흙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은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분명 몇 수 투자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요. 네. 상변은 지금 나중엔 여기 하나고 여기 하나 뭐 두 개나 여기 하나 정도 여기 하나 이에 두 개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쪽 두 개 정도 안 놓으면은요. 언제든지 막히게 되면 이걸로써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을 그냥 막지를 않고 하나를 단수 쳐놓고 막네요. 네, 이건 좀 악수 같아요. 여기 하나 안 했으면 그냥 이렇게 뒀으면요. 네. 천수거든요. 손을 빼면 이렇게 젖힐 때 끝낼 수밖에 없는데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헝고치게 되면 이쪽 사활에 걸리게 되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저 모양의 손 빼기가 네. 만만치가 않아요. 다섯. 지금 이걸 두게 되면 좀 기분 나쁜 모습이기 때문에. 네. 또 두겠죠. 이걸로 잡은 건가요? 근데 잡긴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두면은 잡기는 잡았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참세한 가운데 끝내기 승부입니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나요? 붙이는 수가 그냥 붙자 두는 게 제일 무난하겠네요. 붙자 두는 것이 이걸 붙이는 수가 되면 참 좋은데 젖힐 때가 좀 어렵습니다. 젖힐 때가 놓고 이걸 치면 좀 어려워요. 상변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군요. 네, 지금 이 수는 큰일 납니다. 이거 뒀다가는 끝입니다. 네. 이거 둬가지고요. 놓을 때 이 끊습니다. 놓고 이걸 나오고 이걸 때 단두치면요. 둬야 되는데 이걸 잡으면은 단두치면은 이 돌이 없을 때는 이걸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 축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돌이 있으므로 연결입니다. 지금요.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게밖에 못 듭니다. 네,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요. 네, 하반의 이 구자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제 결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서봉수 구단의 5연승 성공일지 아니면 새로운 1승의 선수가 나오게 될지 자, 과연 다섯 번째 대결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지지옥션배 신사대 숙녀 연승대항전 서봉수 구단과 송혜룡 초단 이제 종반전을 돌입했습니다. 방금 또 송혜룡 초단의 실수한 듯한 제스처가 나왔거든요. 백이 상변을 두자 어느 곳에 끝내기를 둘, 했었던 건가요? 네, 지금 다섯, 여기를 여섯, 두니까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흙이 여기 이쪽을 뒀거든요. 네. 이걸 두니까 서병수 구단이 여기를 찝었어요. 네, 여기를 찝으니까 지금 중앙을 지킬 수밖에 네. 없군요. 그러니까 흙이 입장에서는 이거를 먼저 두고 받을 때 단수를 치고 네. 이을 때 네, 이쪽을 도수해야 된다. 지금 이쪽을 도수해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이걸 둠으로써 이쪽을 더 치면은 여기 치중간 수가 있거든요. 네. 이쪽을 치중간 가지고 끊어진 수가 있습니다. 네. 상변에서는 백이 끝내기를 네, 했고요. 거기는 근데 사실은 그 정도는 될 자리였어요. 네, 그런 정도 될 자리였고. 끝내기로 남아 있었던 네, 합연은 상당히 미세해 보입니다. 아주. 흙이 같습니다. 네. 지금 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백집이 43집 정도가 났는데요. 흙집은 따낸 사석은 송혜령 선수가 하나가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흙집은 쉬운 두 집 정도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 흙이 조금 이겼다는 얘기인가, 조금 이겼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반면 아홉 집 정도? 한 두 집 반 정도는 이겼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흙은 지금 이거 나오는 수와 빠지는 수 이런 등등은 있거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려치고 아 이게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하나 갈수 가야 되네요. 아 네. 네. 그러면 한 집 반 정도. 네 아직은 미세합니다. 지금 재개가로는 흙이 한 집 반 정도 이겨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직은 미세합니다. 여기를, 남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나오는 수가 이때 또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그걸 나올 때 이제 또 받는 수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이쪽으로 받았다가는 여기 집 나오면서 네 이쪽도 집이 다 안 됩니다. 컸네요. 중앙에도 꽤 네, 중앙에 좀 도움이 있어가지고 아주 미세해요. 집으로는 그냥 한 흙이 한 집 반 정도 이겨 있는데 네. 거기 두터움이 또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다 옥집이거든요 지금요. 네.
여기가 집이 안 생기면 이게 다 옥집이 되는 순간에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직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중앙 부근의 흙이 한 집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옥집 자리들은 집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서봉소단의 연승이 계속될 것인지. 넷. 네, 숙녀팀의 구세주가 될 것인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끝내기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하나, 없는 미세한 둘, 국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아, 그렇게 좋지나요? 좀 아까웠나요? 네, 이걸 젖히지. 이거를 젖히면요. 손 빼면 이렇게 붙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젖히면은 지금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때 젖히고 이으면 이렇게 되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요. 예. 전 이렇게 개갈을 했거든요. 지금도 젖혀서 묻는다면 아 그거는 이건 따내가지고 이건 안 네. 되겠죠. 아... 네, 이건 따내는 게 너무 기분 좋거든요. 하나, 둘, 네, 이렇게 넷,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끝내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두 집이 틀려지는데요. 이거는 백이 이긴 게 아닌가요? 아까 한 집 반 승부였다면은 두 집이 꽤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상한데요. 지금 이거는 두 집이 확 틀렸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지금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요. 두 집이 확 틀립니다. 흙걸리였던 자리가 백걸리가 되기도 했고 네. 집 크기로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연 이 모양이 옥집이 되느냐 집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정말 미세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이 이긴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집을 같이 한번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다섯,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 집, 스물다섯, 스물세 집,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집에다가 여기가 갈수록 되네요. 스물아홉 집에다가 서른 하나인데 여기서 하나 빼드니까 서른 집. 하나, 32, 42, 44집. 지금 100집이 44집이 났습니다. 네. 흙집은 여기가 가입수를 해야 되고 10집, 하나, 둘, 17집, 17집. 어, 그리고 하변도 한 칸으로 들어가는 어, 네. 수가 있네요. 이거는 25집, 지금 44대 45가 됐었는데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그 수가 또 좋은 수네요. 네. 자 흙이 일곱 여덟 물러설 수밖에 없군요. 아, 또 그런 끝내기가 숨어 있었습니까? 지금 쓸 이음은요. 여기를 두고 이거를 두면은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둘, 두고 셋. 이걸 두면은 여기를 두면은 지금 다 옥집 아닌가요, 지금? 네. 네, 월 옥집 같이 보이는데요. 네, 그쪽이 다 월 옥집이라고 한다면은 네, 흙이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소가령 조담 왜 여기를 안 젖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못 맞거든요. 패가 되게 무시무시한 패가 됐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섯, 후퇴하는 것은 이걸로서 안 되겠고 일곱, 네. 여덟, 무조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젖히고 이었어야 되는데 끝내기에서 네. 좀 실수가 나왔죠.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네, 두 집을 눈뜨고 도닥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것도 바둑은 미세해 보이는데 과연 서봉수 구단이 역전에 성공을 했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단수를 칠 시간이 없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수가 좋은 수네요. 그렇게 바꿔치기가 되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 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는 있는데. 네. 네, 역. 전을 지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진행만 보더라도 그냥 네. 그대로 간다면 네. 백에게 부가 있던 바둑이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네, 지금 뭐 한 집반 이상을 이겨 있었거든요. 지금 백이. 그러니까 저 변화가 절대 한 집반 이상을 갖다가 상회할 수는 없어요. 아,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지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더 손해인가요? 네. 지금 이제 흙은 여기를 둬야 돼요. 이걸 둬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 여기 있지도 못해요, 또. 이러고도. 있지도 못합니다. 단수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까는 이것을 안 해놓는 바람에 지금 한 집 반 정도는 백이 확실하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은 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하변에 한 칸 뛰는 수가 정말 좋은 끝내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봉수 구단이 역시 그 마무리가 전성기 때의 서봉수 구단을 방불케 할 정도로 네. 아주 네. 지금 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따내고 놀 때 뒤로 단수 쳐가지고 굴복시키는 것이 너무 아프죠. 이을 수도 없고 안 이을 수도 없고 그러네요. 지금 둘 데가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지금 흑의 입장이라면 지금 분명 송혜령 선수가 만들어냈던 바둑이었는데 순식간에 끝내기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봉수부단의 투지가 하나. 만들어낸 역전승. 지금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자체로 해서 지금 서봉소단이 반집 정도 이겨있거든요. 네. 근데 따는 돌만큼 좀 더 이겨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는 돌이 제법 많은 것 같이 보이죠? 네. 지금 석집반에서 넉집반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송혜랑 선수가 불리함을 알고 좀 변화를 만들어 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더 벌어졌어요. 지금 뭐 몇 집을 더 이기느냐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지금 잊지도 못하죠. 이음은 뒤에 단수 칠 때 또 이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과일수를 해야 하죠. 네. 송혜랑 초단이 아쉽지만 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옛날 진로배에서의 그 구연승의 신화가 네. 네. 여기서도 벌어질런지 항복을 선언합니다. 네. 바꿔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바꿔치기를 안 했으면은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바꿔치기 한 것이 송혜령 소단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상변의 찐핀 수, 네. 그 놓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는 아래 하변의 입구자도 크긴 컸는데. 네. 네, 바둑은 백의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봉수 구단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대결 송혜령 초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5연승에 성공합니다. 오늘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상기 쪽에서 이 바꿔치기가 서봉수가 성공했는데 네. 단수를 먼저 치고 입구자를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랬으면 승부가 알 수 없는 바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서봉수 구단 참 어렵게 5연승까지 이어갔습니다. 네. 네. 이번 지지옥션배 승리를 통해서 정말 여러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타계를 했던 모습도 보여줬고. 예, 그렇습니다. 왕년에 그 진로배에서 9연승한 그 신화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신화를 과연 또 이뤄낼지 그것도 궁금한 기추가 주목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대마잡는 바둑도 보여주고 오늘 끝내기에서 역전에 성공하는 이 모습. 정말 서봉수 구단의 투제가 만들어낸 한 판인 것 같아요. 네, 종반전에 가가지고는 송혜령 초단이
미세한 승부까지 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아하기 쪽에 먼저 젖히고 뒀으면은 그러면 알 수 없는 미세한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뭐 차이가 조금씩 한 집씩 한 집씩 벌어지더니 지금 마지막에 가서는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5연승에 성공한 서봉수 구단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바둑 참 짚어볼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초반에 불리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도 불리했을 것 같. 많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운 좋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역전에 성공했다고 보시나요? 네, 중반에 들어서 끝내기 들어서 손해를 많이 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 우상기에서의 그 접전에서 그 바꿔치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상기. 우상기 흙이 서른 거요? 예, 그렇죠. 이제 우상기가 이걸 우상기 쪽으로 얘기. 서봉수 구단에게는 좌하기죠. 그러니까 좌하기 쪽이죠. 서봉수 구단에게는요. 네, 좌하기 쪽에 그 혹으로 길을 밀고 들어오니까 젖히고 막을 때 혹을 쳐가지고 그 패를 만들려는 장면이 있었죠. 네. 네, 거기서 바꿔치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106점을 주고 타락한 장면이요. 네. 네, 그 점을 거기를 단수를 먼저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흙이 단수 치면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때는 주고 둘려고 그랬어요.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바둑은 형세가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는 득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뭐 오늘 이 바둑 말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내일도 시니어리그 결승전이 있는데 내일도 또 시합을 해야 되고 저녁 때 또 시합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인 면은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많이 걱정을 하셨었잖아요. 같은 팀이어서. 예, 뭐 저희 팀 주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 오늘 시합을 이겨도 걱정, 저도 걱정 뭐 이런 식으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내일 시합 잘하시고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우리 서봉수 구단의 진로배 9연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세요. 어떻게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없어요. 항상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보여주시지만 바둑에서만큼은 또 멋진 모습 보여주시죠. 네, 내일도 멋진 모습 경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자신 없다고는 하시는데 네. 멋진 모습으로 승리를 해가세요. 네, 원래 이 신예 기사들은 항상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네. 이 백전 노장의 기사들은 자신 없다 그러면서 이겨가는 것이 또 백전 노장 기사들입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대국 보면서 이 숙녀 팀에 송혜령 선수를 응원했던 언니들이 또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숙녀 팀으로서는 상당히 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5연승을 했는데 서봉수 구단의 이런 기사라고 한다면 이 연승을 누가 저지할지 참 걱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과연 서봉수 구단의 연승을 막기 위해 숙녀팀에서 어떤 선수가 출전하게 될까요? 내일도 역시 저녁 7시에 찾아뵈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호 구단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